그리고 선시의 인물 사상이라 해서 참 주옥 같은 선시가 있어서 선시에 대한 인물 사상을 또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 뭐죠? 다보탑입니다. 예, 석가탑은 아주 단순 미는 있지만은 아주 화려하게 현란할 정도로 아름다운 구조물은 다보탑이죠. 다보, 마늘 따자 보배 보자.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보배겠어요? 정말 최고의 보배. 다보라는 말은 최고의 보배. 예, 최고의 보배란 뜻입니다. 무엇이 진정 최고의 보배겠는가? 그 뭐 돌 그거 뭐 솜씨 좋아서 깎아놨다고 그걸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역시 법화경에서 견보타품 보탑, 그것도 이제 다보열에 다보탑, 그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지상에다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 그 구조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한 책입니다. 우선 이걸 이제 낱낱이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법화경 이야기를 여기 있는 것을 덮고 그 15쪽 한번 봅시다. 15쪽. 아니 14쪽부터 14쪽 중간부터 법화경은 28품으로 나뉘어서 한 품 한 품이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방편품은 법화경 전체의 안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법화경 28품인데 그 중에 방편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편품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면 이와 같은 이들도 점점 공덕을 쌓으면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다만 보살이 되어 할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탑에나 불상에나 탱화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으로서 공경 공양하였거나 또는 남을 시켜 풍악을 울리고 북치고 소라 불고 퉁소와 저와 거문과 공과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한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부처님과 인연 맺어서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절에 오늘 처음 발디딘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법화경에 소개된 이 정도 내용은 다 했을 거예요. 아까 뭐 이런저런 노래도 했는데 기어가는 들어가는 음성으로 아주 그 작은 음성으로 아주 작은 음성으로 아주 그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니까 저절로 혼자는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성불 조건이 됩니까? 또 무슨 징을 치거나 소라를 불거나 퉁소 저 이런 것 한번 불었다고 이게 무슨 성불의 조건이 됩니까? 참불가 한번 불렀다고 삼귀 한번 했다고 무슨 성불의 조건이 됩니까? 또 그것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 이런 말도 있어요. 탑, 불상, 탱화 이런데 꽃이나 향과 뭐 이런 거, 향 한번 안 꽂은 사람 누가 있어요? 초파일에 등 하나 안 켠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미 성불 하였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성불의 조건이 되니까 우리가 성불 성불 모두 그 방편불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라디오나 TV나 요즘 뭐 매체를 통해서 다른 이들 법문하는 소리 가만히 앉아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되게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가 성불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고 인간의 본래 위대한 본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으니까 탑을 쌓듯이 조각을 하듯이 아주 오랜 세월 그것도 어떤 경우는 삼마성지구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수행을 쌓아야 부처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부처가 되면 무조건 착한 일만 하고 무조건 지혜만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자비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건 전부 방편불교입니다. 이건 아주 저급한 불교예요. 명품 불교 아닙니다. 궁극적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교는 사람의 근기가 8만 4천 종류다 보니까 그래서 8만 4천 근기에 맞는 방편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이야기하고 우리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어린아이가 울면은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해서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경전에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낙엽 노랗게 물든 낙엽을 주고 이게 돈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낙엽 들고 우리가 돈이라고 울든 울음 그치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처의 경지는 높고 높아서 저 하늘보다도 더 높다. 33천보다도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 돼. 수행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자주 뵐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차게 밟아서 한 10년간 책임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열매만 똑 따서 평생 공부에 열매만 똑 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는 거지 무슨 다른 거 순서 밟아가면서 이야기할 길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인연인데 열매만 따주는 거예요. 열매만. 급한 사람에게 열매만 결론만 내려줘야지 언제 무슨 그 과정을 이야기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법화경은 특히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법화경을 사라고 나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최후의 메시지를 중생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까으면서 일러주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전부 방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밖에 호랑이 왔다 하고 혹은 낙엽을 주워주면서 이것이 돈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해왔어요. 부처님도 여러 해를 그렇게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법화경에 와서 최후의 결론 그동안 내가 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래서 물어요. 또 법화경에 내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방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거짓말 한 것이냐라고 당연히 미안했든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또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방편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실 그렇게 하는 우리 승소를 막론하고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방편만 써먹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오픈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깨놓고
숨길 필요 없이 다 알아야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화경은 말하자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법화경 안에 있어요. 내가 눈을 감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내가 그동안 말하자면 교보살법 불소호령 이런 말을 썼어요. 최고의 수준에 보살은 부처 직전에 있는 지위 아닙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게 이제 사성, 육범, 네 가지 성인 경지, 여섯 가지 범부의 경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 그 세계를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 바로 밑에 보살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는 교, 보살법, 불소호령, 최고의 수준에 있는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불소호령과 부처님이 깨달으신 사람이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보호하고 아껴두었던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일러주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법화경에, 그 중에서도 법화경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방편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보면 뭐라고,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 이것으로서도 이미 성불에 맞췄다. 개의 성불도 그랬어요. 다 이미 성불에 맞췄다. 또 어린아이들이 저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모래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주먹만하게 뭉쳐놓고 이게 불탑이다 라고 하고 그런 장난을 쳐요. 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런 장난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쳐요. 그래놓고 이게 불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미 성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참선입니까?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가슴 속에는 무슨 망상과 분별이 아무리 많든지, 망상 분별 그거 떠나야 된다고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방편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 상태 그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망상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데, 분별심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데, 망상심 분별심으로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망상심 분별심만이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떤 데 가면 분별심 제거해라, 분별심 제거해라. 그것도 분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서 이제 분별은 못 쓰는 것이다, 망상은 못 쓰는 것이다라고 엉터리로 배워온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묻더라고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거 분별심 아닙니까? 이래. 그 실체를, 분별의 실체를 몰랐어, 그래. 분별 그대로는 너무 소중한 거야. 분별이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인간의 삶의 진지한 모습인 거죠. 그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내가 법화경을, 법화경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임재로 못지않게 한 10번 이상 또 강의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경에서 경중의 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밑에 보면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분별심, 망상심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염불을 한다, 한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데는 조건이 없다. 그대로 부처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것이 이제 가슴에 와 닿아야지. 이제 용어는 이제 그겁니다. 이걸 이제 자꾸 염불하듯이,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모두가 서로 당신은 부처님 하면, 또 같아진다. 나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로 들어가야 돼요. 명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명상하십시오. 대도 않게 그 저기 저 구장무불성이나 무슨 정전백수자나 나상궤나 간식거리나 이먹거나 그거 해봐야 한 번 딱 들고 한 2, 3초 만에 놓아버리고 한 10분 졸고 그 다음 또 한 2, 3초 한번 생각했다가 한 10분 만상 부리고 이거 마치고 어디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그리고 또 한 2, 3초 한번 아이고 이거 화도 내가 놓쳤구나 하고 한번 딱 생각했다가 그 다음 또 한 10분간 또 저기 또 딴 사람 만나고 한 10분간 실컷 그리고 또 이제 한 2, 3초 들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10분간 꾸벅 졸고 앉아서 앉는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참 앉는 것 같이 편한 게 없습니다. 습관 되어버리면 앉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든지 습관들에게 달려서 그런 것이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습관 될 때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런 참선보다는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하나 가지고 골똘히 생각해. 사람이 부처일 수 있는 이유, 부처라고 아니할 수 없는 조건 100가지를 한번 적어봐. 생각해 보는 거야. 공허의 위치도요.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늘 공돌이 공돌이 얼마나 되냅니까? 여러분들 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공도요. 한 100가지. 왜 공이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공이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공이다. 한 100가지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공백조라 그래요. 해공백조. 이해할 해자 공. 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이해하는데 100가지 조건이다. 많아요. 인연이기 때문에, 윤기기 때문에, 뭐 중도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공이야. 그것도 해공백조 속에 들어가. 기억력이 없으면 그것도 공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야. 이런 식으로 공의 위치도 그렇게 메모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상으로서 아주 좋아요. 명상으로서 미워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집착하는 감정,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집착 공이야, 공이야 하고 몇 가지 적어보는 거야. 한 20가지만 적어보면 그러면 아주 가벼워져. 가뿐해진다고. 미워하던 마음도 사랑하던 마음도 아주 가벼워져. 그럼 언젠가 그게 슬슬슬슬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와 같이 요건 또 인불사상에서 조금 빗나간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부처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 100가지를 한번 적어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당에 부처님 가서 뭐 엎어지라고 절도 천배 만배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떡도 갖다 바치고 꽃도 갖다 바치는데 한 번 나보고 귀엽다고 하는 소리 안 하고 한 번 눈짓 한 번 안 하고 뭐 거기서 뭐 어쩌다가 잘못해서 엎어져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아닙니까? 그 부처님도요 전혀 감정 없습니다. 전혀 감정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디가 뭐 어디 부처님이 영험이 났니 뭐 팔공산 뭐가 영험이 났니 진짜 영험이 난 것은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해가 돼서 빙긋이 웃잖아요. 소리까지 내잖아요. 금방 영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보다 더 영험이 어디서 찾습니까 이런 영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일 수 있는 조건이 100가지에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마 1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대로 뭐 나는 무슨 저 망상도 많고 뭐 기도해보면 온갖 망상이 떠오른다. 그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 상태로 나는 남 질투하기 잘하고 남 잘하는 거 꼴 못 보고 그런 어떤 거
나쁜 성격을 설사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뭐 다른 내용도 다 거의 이제 일관된 사상이지만은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쉽게 정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언불처럼 외우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참선해야 돼요.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 화도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화도 안 됩니다. 이먹고 이먹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먹고 이먹고 말로만 이먹고 해갖고 그게 의심이 되나? 궁금해야 의심이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을 오늘 누가 어디 그 갖다 줘야 할 돈이 있어, 아니면 은행에 갖다 넣어야 할 돈이 있어, 그 한 1,000만 원쯤 돼. 근데 1,000만 원 내놓고 그저 옷을 하나 갈아입고 그 방에는 자기 혼자뿐이야. 그래가지고 백을 하나 이제 꺼내려고 문을 열고 백을 꺼내오니까 1,000만 원이 없어졌어 금방.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오는 그 의심, 어디 갔을까? 하늘이 캄캄한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 아무도 들어온 적도 없어. 문을 연 적도 없어. 단 10초 상관이야. 10초도 채 안 돼. 2, 3초 상관이야. 그런데 없어졌다. 환장을 노릇이지. 화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도 이렇게 돼야 그게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화두가 되고 참선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은요, 솔직하게 말짱 황입니다. 시간 버리는, 시간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러한 아주 뛰어난 그 부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제를 삼고 화두를 삼고 이걸 가지고 사유를 하면은 정말 내 가슴에 그게 물을 녹아서 젖어들어. 젖어들어서, 들어오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화를 확 내려고 욕을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아, 당신은 부처님. 막 머리가 둔해서 못 외우겠거든. 이거 문에다 붙여놔버려.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술 좀 자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상이. 부처님도 술 자실 수 있지, 뭐. 늦게 들어설 수도 있지. 실수도 할 수도 있지. 서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위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게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다른 일반 불교에서 부처의 경지는 높고 높아서 우리 중생으로서는 아삭하다.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불교가 많아요. 그건 정말 저급한 불교고 방편 불교야.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우리 의식 속에 혼습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돼. 이 소재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 돼. 안 되면은 외워야 돼. 참선도요. 화두하다가 의심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심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막 외웁니다. 염화두라 그래. 염불처럼 화두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거지로 해야 돼. 처음에는 어거지로. 당신은 부처님. 앞으로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다 잊어버리고 당신은 부처님. 이걸 하는 거예요. 염불을. 이게 인간불교, 생활불교. 불교가 우리 생활화되고 이것이 인간화되고 불교가 그게 이제 인간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 없습니다. 누굴 위해서? 부처님 위해서? 천만에 부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야. 하나의 도구라고. 내가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귀하고 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위해서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내 좋으라고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불교고
이것이 인불사상이고 또 이것이 생활불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불교의 최고 궁극적 가르침이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 가르침이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 생활 속에서 이게 통용이 되고 활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나아가서 행복하고 그리고 온갖 그런 그 부조리한 그런 집착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나아가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른 시원한 해탈 여기는 뭐 들어오니까 여름을 완전히 해탈한 동네예요. 이와 같이 아주 그 우리의 정신도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해탈한 감, 해탈감이라고 그래요. 해탈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틀림없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도 부처님이잖아요. 고로 여러분도 부자다. 부처님은 행복한 분이야. 부처님은 해탈감에 충만한 분이야. 그건 우리도 부처님이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해탈감에 충만한 사람이다. 거기까지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최고의 그 궁극적 이치고 이건 진리면서 좋은 방편입니다. 진리면서 정말 진리예요. 이거 진리면서 진리가 진리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덕이 돼야 돼. 덕. 우리 일상생활에 덕이 안 되고 하면 그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이면서 방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해탈감에 충만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꼭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당신의 부처님 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